상처가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마음을 깨지게 하는 일 중 하나는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씩 늘면서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가면을 쓰지만 주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채우기. 어미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갈망하는 아기새의 부르짖음처럼 모두의 마음은 가물고 가물어 그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 친구, 물질 등을 두드리는 인간의 손길들은 잠시 꽃 피우다 이내 바람에 지는 벚꽃과 같습니다. 웃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속은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예수는 오시고 예수는 바라보시며 예수는 지금의 나를 공감하십니다. 마음을 들으세요.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고백될 때마다 숨겨진 실금들이 온전케 되고 맛잃은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딱딱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스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14세기 독일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수도사의 삶을 살고 있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엄격한 사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의지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요, 묶인 게 막 힘을 주면은 더 묶여져, 이게. 더 묶여지는데 힘을 쫙 펴면 그래도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의지로 죄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로소 그는 이신칭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말씀의 검을 덮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검을 딱 들었어요. 말씀의 검을. 그래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팔며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썩어버린
가톨릭에 대해서 막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복음의 본질, 구원의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낸 루터처럼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복음의 놀란 비밀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은혜의 경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고백한 바울은 이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본문 3절에서 4절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비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알 수 없는 숨겨진 어떤 일이 아니라 한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난 계획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한 비밀, 그 드러난 비밀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6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구약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만한 놀라운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동등한 분깃을 누릴 것이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약속된 미래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선긋기와 차별이 사라졌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누구든지 함께 상속자요, 지체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드러난 비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주의 자녀여, 성도된 우리가 각기 사는 곳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주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미래의 희망과 복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요, 동참자로 세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지체요,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말은 그릇들에 자라요. 말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인생길을 잃어버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아무리 저 혼자 잘났다고 뭐라 해도 그 사람의 생활이 열매가 없다면 말뿐이야. 무엇뿐이야? 열매가 있어야지. 결과가 좋아야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복음은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도 오히려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내 삶의 형통과 축복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막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환영한 것은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요술 램프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전혀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본능을 만족시켜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던 손을 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불신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필요 욕망을 생각하는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는 바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오늘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령, 사람은 생령, 마귀는 악령이에요. 아멘.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 영으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언제나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야 가야 합니다. 비록 인생의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출가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나가서 교회든 우리는요, 우리는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오죠? 교회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와,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아멘.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느냐?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증언이 된다. 뭐가 된다? 말로만이 아니야. 말은 잘해. 충청도 말 깔빡했지만 말은 잘해. 생명이 없어. 생명이. 확신이 없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입술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옮겨가고 옮겨가고 그 확신이 시험을 이기는 힘, 사탄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격과 성품과 생명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여 지체여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만족하는 교회. 요즘 세상에 미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뉴스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소식들 뿐일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소식들의 길을 닫고 삶을 돌아보면 불행은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불행은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은 내가 하고 싶거나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진정한 불행은 내가 이미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불행은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데서 찾아온다고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 내게 건강이 있고 가정과 자녀들이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도 생명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불행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는 다 나가고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감사해요. 다 뜻이 있어. 아멘. 시편 16편에 보면요,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뭐가 없다?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가 믿는 주님, 그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즉 내 마음의 힘이요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이 축복이 말저다. 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누구 앞에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 그분을 인해서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시작. 하나님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와, 와, 수준 있네.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심을 믿는 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상처와 눈물 가득한 일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미래를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마다 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질병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제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건강 주신 하나님 아멘. 오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먹여주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먹여주십니다. 아멘. 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듯 과거는 오늘 내게 복을 주실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미래의 다가올 복에 대한 나누어진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사실 우리는 앞으로 받게 될 복을 하루하루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삶으로 겉으로 보면 상처투성이 얽혀진 실타래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류가 된 요셉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애굽에서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섭리 가운데서 은혜와 구원을 맛보는 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도 미래에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미리 맛보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인생이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맞은 인생의 구역과 분복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내쫓고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족속은 비옥한 평지를 받고 어떤 족속은 높고 거칠은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잘 개발하고 적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한계, 내게 알맞다고 생각하시는 은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분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알맞은 분기. 내게 맡겨주신 그 분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긴 종과 같이 최선을 다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한계, 내게 줄로 재해주신 사명의 구역을 아름답게 지키십시오. 내팽개치지 말고,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달라고 구하지 말고, 다른 것을 더 달라고 구하지 말고,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의 힘이요, 나를 지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 분깃을 즐기십시오. 그 은혜의 분깃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 성숙한 일꾼, 수준 있는 일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내가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뺏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선택하심 때문임을, 나를 택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 모르나 봐. 안 했나 봐 지금. 언어가 바뀌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불평거리도 바꿔서 말한다니까. 감사로 바꾼다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미리 정하셨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가?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교회 안에서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며 주의 삶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더욱 힘써 선택받은 자답게 삽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선택받은 자답게 삽시다. 아멘.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왜 모르는가? 자만심 때문에 모르고 또 어떤 때는 열등의식 때문에 모른다. 이거 무서운 병이야. 열등의식. 그러다 보니 은혜를 잃어버린다. 성도는 자기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 사명의 사람임을 알며 소중한 것에 집착하며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연약함, 자만심, 사단에 들려주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임을 바라봅시다. 조용히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나를 통해 행하시는 주의 오른손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 보이지 않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분명한 사실은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아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며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 맡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합시다. 아, 저 사람 큰 거 주고 이게 아니야. 아, 다 내가 아, 그저 쉬지 않아 주셨다. 어제요 제가 설거지하는데 아버지가 더 기뻐하셨어요. 꼭 설계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지치니까 했는데 너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아이고 힘든데 하지 마시오 그래도 은근히 좋아하더라고. 힘든데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은근히 좋아하더라고 하죠. 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께 맡겨준 사명, 자, 충성되게 감당합시다.